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깜짝 경제지표 호조 소식에 3대 지수가 반짝 웃게 될 건데요. 기술주들 너무 많이 올랐다 비싸다라는 지적들이 아직은 상존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래도 다우 그리고 나스닥 지수 20일 이동평균선에서는 지지력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앞으로 방향성 어떻게 잡힐까요? 6월 말로 가는 현재 우리 증시도 이 앞으로 하반기를 결정할 만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그러면 핵심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지긋지긋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끝을 향해서 정말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좀 마무리가 돼야 할 텐데요. 영 더딘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앞서서 프리고진을 중심으로 한 바그너, 이 용병 그룹 쪽에서 뭔가 좀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움직임 가운데서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라는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전과 관련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독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요. 지난 주말 덴마크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독일 등이 참여한 이 회의가 진행됐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점은 G7 국가뿐만 아니라 EU의 몇몇 국가, 그리고 북미 쪽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까지 참석을 했답니다. 극비리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이 우크라이나 쪽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본격적인 평화회담이 다음 달쯤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매체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러시아는 제외가 됐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당초에 초대를 받았는데 불참했다고 합니다. 이 종전 원칙 합의를 모색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이 매체에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앞으로 종전과 관련된 얘기가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기대가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시선이 옮겨가는데요. 대표적으로 건설 중장비 업체들 있습니다. 데모라든지 그리고 HD 현대 건설기계, 현대 인프라코어, 진성 TEC, 현대 에버다임까지 함께 좀 묶어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고 HD그룹 쪽에 속해 있는 건설 중장비 업체들은 어제도 약세장에서도 상당히 이 기운찬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연속성 기대되는 뉴스였죠. 다음으로 또 관련된 부분은 인프라 투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SOC 관련돼서도 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대표적이고요. 최근 들어서 다산 네트워크스는 직접적으로 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소식 을 전해오면서 이 상한가를 나타내기도 했었죠. 어제도 6%나 올랐네요. 그밖에 앞서서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움직였던 종목군들 유신이라든지 도아 엔지니어링은 최근 들어서는 민감도가 다소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묶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근래 들어서는 철도 그리고 또 모듈러 주택과 관련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모듈러 주택이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SY 그리고 덕신하우징, 금강공업 등 어제 2에서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먼저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듈러 주택 쪽에서는 특히나 또 어제 이 준공식, 한 회사의 준공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을 해서 중소건설업체의 모듈러 시장 장벽을 없애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을 비롯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모듈러 주택 사업을 하던 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까지도 오늘장에 함께 반영이 되겠죠.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주 쪽으로 좀 주목해볼 만한 뉴스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제3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거듭날 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건데요. 이 용인에는 지금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자해서 점점 더 키워나가겠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그 청사진이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착공 이후에 기존에는 7년 정도 소요될 거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2년 앞당겨서 이 사업기간, 이 공사기간을 5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착공 목표 시기는 2026년 말로 정해졌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는 EU 쪽에서도 반도체를 지원하겠다, 아시아의 의존도를 낮추고 이 EU 지역에서의 산업을 육성하겠다,
미국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이 경쟁국보다 선제적인 생산 능력이 확보돼야 한다라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의 있고 나서요. 국토부라든지 경기도 그리고 용인시 등 여기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또 시행사 같은 경우 함께 이 협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접점을 가진 업체들 몇 곳 꼽아봤는데요. 먼저 광명전기입니다. 광명전기는 평택공장 만들 때 삼성전자가 평택공장을 만들 때 수배 전반을 이미 공급했던 업체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는데요. 어제는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팹을 짓는데 삼성전자의 공장이긴 한데 여기에 SK 에코플랜트가 상당히 깊게 관여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본도 투입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시공도 맡아서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SK와의 접점이 있는 SM코어입니다. SM이 지분을 약 26% 정도 들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서는 자동화 설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SM코어. 마지막으로 시노팩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멤브레인 필터를 현재 공급하고 있어서 또 관련된 종목으로 묶입니다. 이 용인 팹과 관련된 종목분들 묶어봤으니까요. 오늘장의 반응도 보시죠. 다음 두 번째 소식도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간밤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실리콘밸리에서 파운드리 포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2나노 양산과 관련된 언급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3나노까지 양산이 됩니다. 3나노 양산하는 곳도 TSMC, 삼성전자 이렇게 두 곳밖에 없고요. 지금은 TSMC가 조금 더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차세대 전장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2나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2025년에 모바일 제품을 시작으로 해서 2026년에는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2027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 제품 순으로 2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AI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자율주행차 등 이 신기술을 적용한 기기들, IT 기기들이 늘어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럴 경우에는 2나노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활을 걸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번 포럼에서 그 계획을 밝힌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화관륨 GaN이라고 하는데요. 질화관륨 전력반도체 생산도 이 계획 시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 8인치 이 질화관륨 전력반도체 생산을 할 거다라는 계획도 함께 내놨는데요. 그러면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2나노 생산과 관련돼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이 부각될 때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입니다. 가온칩스하고요. 코아시아 그리고 알파홀딩스 있습니다. LG테크놀로지 대표적인 종목이기 만큼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어진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자기술입니다. 정부 쪽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과기정통부에서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선 민간 합동으로 투자 규모가 발표됐는데요. 2035년까지 최소 3조 원을 투자해서 양자 경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정책 목표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 기술로 양자 컴퓨터 개발하겠다. 그리고 인터넷 강국에서 양자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양자 센서 부분까지 정책 목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실행 과제를 좀 봐야 될 텐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핵심 인재 양성에 집중하겠다. 2,500명가량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 양자 기술 기업은 1,200개 정도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수준은 전 세계에서 한 85%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 밖에 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걸음마 수준인 국내 양자 기술 이런 투자로 인해서 한 번 더 관심을 받게 될 텐데요. 관련된 종목군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양자 뉴스가 나올 때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엑스게이트입니다. 어제는 좀 하락했었네요. 이 밖에도 드림 시큐리티, KCS, 우리넷, 우리로 정도 양자 기술 관련된 종목으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간밤의 뉴욕 증시입니다. 3대 지수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먼저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9.7을 기록하면서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미국 국민들도 지갑을 열 준비가 됐다는 거겠죠. 다음으로 내구재 수주인데요. 내구재 수주 전년 대비했을 때 1.7% 증가했습니다. 전월비입니다. 3개월 연속해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인플레, 이 물가가 잡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주거비를 많은 분들이 꼽고 계신데요. 이 부분을 해소할 만한 그런 경제 지표도 나왔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11년 만이라고 하네요.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나란히 오름세를 보여줬고, 특히나 기술주 이렇게 해서 꺾이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깊었는데 간밤에 기술주들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라든지 메타, 테슬라가 각각 3% 정도씩 오름세 나타냈고요. 애플과 아마존도 1% 정도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서 계속해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간밤에는 기술주들 나란히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국내 증시 관련된 종목분들도 함께 보셔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입니다.